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오늘은 시네마틱의 네 번째인 앰비언트 드론스라는 카테고리에 가보자. Emergency야. 처음 패치 이름이. 그래서 소리가 뭐 이런 소리네. 그래서 오, 여기에는 패드 두 개랑 드론이라는 소리가 있어. 솔로로 한번 들어보면 이런 소리야. 오, 여기에 액센트라는 패치는 또 이런 소리야. 여기랑 패드랑 요런 패드. 여기에 소리가 다 섞여서 이런 소리가 나네. 네개 악기가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소리와 밀레니엄스 그다음 패치. 이런. 그 다음에 Pillars of Light. 뭐 이런 소리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되네. 그다음에 Still Moments. 뭐 이런 소리야. 그다음에 Sublime.
요런 소리네. 말렛이랑 요 정도 음역대가 예쁘겠다, 이거. 그 다음에 Twilight Splendor 요거는 한음이네 딱 Ambient 음이 있긴 있어 Warm wave. 그래서 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악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섞어서 쓰면 봐봐라 얘를 볼륨을 줄여 그 다음에 피아노랑 같이 만약에 이게 지저분해? 그럼 얘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템포를 한 65로 만들어서 자, 이런 소리를 만들었어. 이게 어떻게 됐었나? C 마이너. 자.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템포가 있어야겠다 템포가 없으니까 너무 헷갈려 이거 뭐 템포 잡아줘 아니면 잘 봐봐
이런 걸 한번 또 바꿔 만들 수 있어. 똑같은 추락을 만드는데 다른 악기로 섞는 거야. 좀, 요런. 세, 네, 에. 이런 거. 이것도 볼륨을 줄여서 뭐 LR로 나누면 되게 특이한 게 나겠지. 그래서 여기도 피아노를 높이는 쌓는 거지. 근데 잠깐만 얘들아. 내가 이게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다. 잠깐만. 근데 여기다가 또 마지막으로 이걸 안 되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드럼이 없으니까 비트가 전자 드럼으로 아니면 퍼커션으로 할까? 아, 이걸로 하자. 우리 저번에 썼던 시네마틱에 아, 퍼커션이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지? 아, 신디사이저에 퍼커션이 있었어. 그럼 여기서 요걸로 가자. 요게 아마 리드미컬하게 미안. 마디를 세야 되는데 내가 뭐 요거 가자. 2, 3, 4.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지으면 되고, 잠깐 카운터이즈 좀 하자. 16단 다다다.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또뭐 이런 패턴 피아노 좀 줄여볼게. 그다음에
얘도 소리가 뭐야 됐다. 여기서 조금 멍청한 피아노로 만들어볼까? 아니면 아 이건 EQ로 해결해줘야겠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면 EQ를 가가지고 소리를 좀 이렇게 가자. 딜레이도 좀 더 줘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백킹을 하면 만약에 이런 음악이 되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뭐 특이한 이 소리에 소리를 쌓아가지고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즉흥 연주 여기서 계속 뭐 요거 이건 좀 별로다. 이 라인은 별로 감투보. 이것도 계속 찾을 수 있겠다. 잠깐만. 네, 여보세요? SK 브로드밴드 콜센터로 문의 주신 고객님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담 만족도 조사입니다. 에이, 짜증나. 자. 이거 이어폰이 꽂기가 이게 어려워. 됐다. 그런 다음에 얘는 뭐 더 키워도 되고 그래서 뭐 요게 만약에 그러면 얘 얘 EQ를 좀 깎어.
아이고. 아, 이큐가 지금 뮤트됐다. 어쩐지 안 바뀌더라. 이렇게 되면 좀 가벼워. 실수로 얘 이름을 지워버렸어. 얘도 EQ 좀 주자. 너무 지금 무거워. 파 좀 살려. 됐다. 뭐 이런 식의 음악을 만들 수 있어. 되게 특이한. 아니 이거 연락 빨리 하면 어떻게 될까? 120을 정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네. 우와, 그럼 여기다가 또 드럼을 하면 어떨까? 어, 근데 그러려면 베이스가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헤비. 리버브 잔뜩 넣어볼까? 이건 이상하다. 여기다가 그러면, 근데 원래 이런데 리버브를 주긴 해. 스페이스 디자이너에 카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요런 걸로 되나? 아, 처음에 이렇게 한 게. 원래 이렇게 끝내야겠지? 그래서 처음. 어, 그러면 이제 이러고 베이스를 넣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한번 넣어보고 끝내자. 그래서 8비트를 달리자. 하고 이 신스 베이스까지 넣고 맞지 여기 맞지? 그러면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음 하나 잘못 눌렀어. 아이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얘를 피아노로 같이 들으면 셋이서 들으면 지금 저음이 많긴 하다. 완전 저음이 깎을 건 깍 좀 깎자. 지저분하게 들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서 그런데 이거 나중에 믹스하면 되게 괜찮아져. 그래서 베이스를 하나 더 줘서 신스 베이스로 신디사이저 어딨어? 여기서 베이스를 더 오토메이션으로 끊으면 되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요런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이제 믹스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만져줘. 그러니까 근데 좀 적당히 밸런스는 맞춰가야 돼. 난 지금 다 지금 징그럽게 크게 했는데 이거를 뭐 잘 만져야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막 어디가 지금 봐봐 EQ를 여기를 보면 여기가 막 뭉쳐있어.
것들을 이제 믹스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좌우로도 만들어주시고, 앞뒤로도 만들어주시고, 위아래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런, 이런 사운드들 기억했다가 잘 한번 너희들이 써봐. 되게 충분히 완전 너무 매력적인 애들이니까. 어이구. 아, 얘는 하이를 깎아놨더니 이 지경이 됐구나. 이런 웅장한 애가. 아, 로우를 깎아놨더니 요런 애가. 오. 이랬던 애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만지면 될 거야. 대충 해가지고 소리를 대충 이렇게 딱 멋있는 소리 있다 그럼 찾아서 머릿속에 있는 라인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쓸지를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잘 요리조리 볼륨 조절도 해가고 LR도 만져보고 그다음에 EQ도 만져보고 잘 해봐. 그러면 훨씬 더 디테일한 사운드가 멋있는 사운드가 많이 나올 거니까. 알겠지? 오늘 길었다야. 안녕.